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이 국기 어느 나라 같으세요? 이 국기는 세계 어디에도 지금 없습니다. 바로 민주 캄보디아라는 국가거든요. 사실 이 국기는 여기 이 나치 독일만큼 끔찍했던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악마하면 히틀러, 스탈린은 바로 떠오르지만 폴포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히틀러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독재자 폴포트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곳은 국가 캄보디아예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최대 규모 사원 앙코르와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곳이라는 씁쓸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캄보디아에는 1960년대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보다 높았고요. 특히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은 동양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였대요. 그만큼 이 시기는 캄보디아의 황금기라고도 불리는데 불행은 예기치 않게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캄보디아에서 영영 지우고픈 흑역사를 만들어냈죠. 킬링필드라고 불리는 이 장소.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요. 과연 캄보디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970년대 캄보디아는 친미파인 론놀 정권과 공산당파 크메르 루즈가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성명을 해보자면 당시 옆 나라인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거든요. 이때 캄보디아 공산당파에서는 조용히 북베트남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또 북베트남에서는 남베트남에 숨어있던 베트콩들에게 캄보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물자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요. 미국은 아이 지금 남베트남 편에서 북베트남이랑 싸우고 있는데 캄보디아 공산당 쪽에서 조용히 끼어가지고 도와줘? 미국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물자 운송로를 막기 위해서 그 길목에 위치한 캄보디아 동쪽에 수천 개의 미사일을 퍼부었죠. 자, 그럼 또 어떻겠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여기서 론놀 장군이 정치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미군들 옆에서 자기 배만 불리고 대책이 없었어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친미파인 론놀 정권에 반대하고 크메르 루즈를 지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크메르 루즈가 정권을 잡게 돼요. 1975년 4월 17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총을 든 군인과 수많은 전차가 진입합니다. 앞서 말했듯 내전을 통해 론놀 장군을 장악한 크메르 루즈였죠. 당시 프놈펜에 20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시민들은 이들을 환영했어요. 부패한 정권을 물리치고 캄보디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거다, 그렇게 확신했거든요. 집집마다 꽃을 내걸었고 모두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불과 몇 시간도 가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프놈펜에 웽 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24시간 안에 프놈펜을 떠나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황당해하니까 크메르 루즈는 시민들에게 미군이 이곳을 폭격할 예정입니다. 딱 3일만 떠나 있으세요, 하는 겁니다. 심지어 병원에 있던 중환자들까지 거리로 내보니까 저항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럼 거리 곳곳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허겁지겁 짐을 챙겨서 피난길에 올랐고요.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이산가족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장한 군인들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한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만 떠나 있으면 된다는 이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사이 제대로 된 음식이나 물을 주겠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일사병이나 탈수 증세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이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정글 속에 위치한 거대한 농장이었어요.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살 집을 지으라고 시킨 뒤 이곳에서의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사유재산, 개인 소지품은 당연히 모두 빼앗겼죠. 그리고 모두가 빨간 머플러를 착용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낯선 농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끔찍하게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럼 여기서 크메르 루즈는 왜 수도 프놈펜을 유령 도시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바로 폴포트,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살로트사르라는 본명이 있지만 폴포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자가 1925년에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49년 고등학생일 때 운 좋게 국비장학생으로 선적이 돼서 파리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학생 모임을 나갔는데 그 모임이 공산주의자 그룹이었던 겁니다. 귀국 후에는 지하단체였던 캄보디아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요. 이때 자신의 이름을 살로트사르에서 폴포트로 개명을 했는데 이게 폴리티컬 포텐셜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960년대 중후반 폴포트는 공산주의를 앞세운 크메르 루즈의 핵심 멤버로 참여를 하면서 점점 세력을 키워갔죠. 그리고 마침내 1975년 4월 17일 전 정권이었던 론놀 군부를 뒤엎으면서 크메르 루즈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때부터요. 이 폴포트의 어마어마한 야욕이 드러나는 시점이요. 폴포트는 농경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은 농경 산업에 집중을 해야지만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유령 도시로 만든 이유기도 하고요. 이제야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럼 시민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집단 농장에 이주한 사람들은 모두 무급으로 일을 해야 했고 식사 역시 모두 배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쌀 조금 먹고 12시간 넘게 일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독이 든 식물, 흙 가리지 않고 먹기도 했죠.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이 시기 캄보디아 아동의 영양실조율은 무려 90%에 달했어요. 그럼에도 크메르 루즈는 땅에 떨어진 과일을 먹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죠. 과일 주워서 먹는다? 걸리는 순간 재산 절도로 간주해서 처형이 되는 겁니다. 농장에는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놔서 항상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기계를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오직 몸으로만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계에는 자본주의 때가 묻어있다면서요. 이 시기 폴포트의 사진 보면 집권전과는 달리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모습이죠. 반대로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 정권 아래 캄보디아 사람들은 전부 똑같이 굶주려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유토피아가 이런 걸까요? 심지어 자신들의 정권을 잡은 1975년 4월을 영년이라고 칭하면서 모든 역사를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국가면도 민주 캄프치아로 바꾸고요. 그리고 학교라는 건 자본주의를 가르친다고 생각해서 전국의 학교는 싹 다 폐교시켰고 동시에 교사들을 처형시켰어요. 처형당한 이들은 교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에 조금이라도 연관된다? 그러면 대량 학살을 자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외국어를 할 줄 알거나 전문직인 사람들은 처형이 되거나 아니면 수용소에 감금되는 겁니다. 또 지식인들도 몰살이 되었는데 지식인들을 판단하는 기준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 안경 쓴 사람 모두 지식인으로 분류를 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볼펜을 소지하거나 책을 똑바로 들 줄 알거나 심지어는 시계를 볼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지식인으로 몰려서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1975년부터 1979년 사이 4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캄보디아에서는 약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죠. 크메르 루즈의 학살 방법 또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잔인했어요. 그중 하나가 희생자에게 네가 들어갈 구멍 직접 파!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리고는 안매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총알 아끼려고요. 비닐봉지에 머리를 씌워서 질식시키는 방법, 우물에 빠뜨리는 방법,
사람들을 일렬로 쫙 세우고 꽃을 키우듯이 한 번에 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악명이 높은 곳이 S21이라는 보안 감옥이에요. 여기가 12곳의 수용소 중 가장 잔혹한 곳입니다. 고문으로 수감되었던 2만 명 중에 생존자가 단 12명밖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전기고문, 물고문은 기본에 도끼로 손을 자르거나 불개미로 살을 파먹기도 했고요. 독이 든 지네와 전갈을 풀어놓기도 했죠. 이곳에서 자신의 사상과 다른 반역자가 세출된 경우에는 씨를 말린다는 이유로 집안의 3대를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훗날 아이들이 자라서 보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정작 폴포트 자신은 파리로 유학을 다녀올 만큼 서구의 문물을 누렸고 심지어 귀국 후에는 교사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자신이 완벽한 지식인으로 처형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모순크 자체죠. 또 자유로운 연애도 금지예요. 국가가 중매자 역할을 해서 합동으로 강제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여성은 단지 아기를 낳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요. 그래서 성범죄가 일어나더라도 묵인되었고 그 피해자는 10대부터 할머니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럼에도 1979년까지는 캄보디아의 이런 참혹한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캄보디아를 완전히 고립시켰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 실태가 알려진 건 1979년 폴포트는 캄보디아를 자기 세상으로 만들고 엄청 자신감이 넘쳐 있었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예전에 베트남 땅 일부가 우리 땅이었어 라면서 베트남 주민들을 공격합니다. 그럼 베트남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점령하고 크메르루즈를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그들의 만행이 퍼져나간 겁니다. 이후 세계는 1975년에서 1979년 사이 크메르루즈의 학살이 벌어진 시기를 킬링필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희생자들이 집단으로 묻힌 매장지를 뜻하기도 하고요. 캄보디아에서 이런 킬링필드가 무려 2만 군데나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속 이 사람은 날 우미라는 분인데 킬링필드 생존자이자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 간신히 살아남은 의사 중 한 명이에요. 크메르루즈가 수도를 점령하던 날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거리로 내쫓겨졌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있다가 농장일에 투입이 되었고 꼬박 1년이 지났을 때 음은 탈출을 결심했어요. 물론 적발될 경우에는 엄청난 고문을 받으면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때를 대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약도 미리 챙겨둔 상태였습니다. 1976년 4월 16일 크메르루즈는 자신들의 1년 전 권력을 쥔 날을 기념해서 3일간 공휴일을 지정했었는데요. 그 덕에 수감자들은 1년 중 3일을 쉴 수 있었죠. 군인들이 잔치를 즐기고 술에 취한 상태였을 때 움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 칠흑 같은 밀림 속으로 탈출했습니다. 정글을 따라 걷고 또 걸었죠. 영양실조도 걸리고 말라리아에도 걸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방향 감각을 잃고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 웬 노인이 그의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움은 간신히 말해요. 태국으로 탈출하고 싶어요. 그러자 노인은 여기는 이미 태국이네 라고 대답했죠. 움은 킬링필드에서 목격한 수많은 학살, 고문, 처참한 실상을 가감없이 공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훗날 세계가 크메르루즈의 만행을 알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폴포트의 정권 아래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오늘날까지도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망자는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될 뿐이죠. 자, 그럼 크메르루즈 정권 이후 과연 폴포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캄보디아가 베트남에게 점령되면서 폴포트와 부하들은 정글로 숨었어요. 약 18년 정도 동안이요. 그러던 1997년에 크메르루즈 조직도 분열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폴포트가 자신의 부하를 처형한 혐의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았을 때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오히려
내가 폭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냐. 나는 양심적으로 떳떳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4월 그는 잠을 자는 중에 심장마비로 급사했죠. 수많은 생명의 피를 짓밟은 그가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너무도 원통할 뿐입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반성과 참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념을 실험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구를 학살한 20세기 최악의 독재자 폴포트. 그는 캄보디아를 경제적, 문화적으로 후퇴시킨 결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차마 현실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토록 많은 유골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서 더 처참하게만 느껴집니다.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에는 뚜얼슬랭 박물관이 그 시기에 잔인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박물관 자리가 바로 과거 S21 보안 감옥이었던 곳이기도 하죠. 지구상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비극 중의 비극, 그리고 잊혀서는 안 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당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왜 아직 구독 안 하셨어요? 이젠 믿고 하셔도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2월, 당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이탈리아에서 북쪽으로 진격하면서 독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연합군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바리 항구를 통해서 전쟁에 필요한 각종 핵심 물자들을 수송받고 있었죠. 그런데 12월 2일 저녁 7시 반, 이탈리아 바리 항구에 독일군군의 기습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이때 출동된 폭격기만 무려 100여 대예요. 바리 항구에는 연합군의 물자를 대주는 대형 선박들이 30척 이상 정박해 있었고요. 독일군으로선 이걸 모두 파괴해버리는 게 목적이겠죠. 당시 이 폭격으로 인해서 그곳으로부터 11km나 떨어져 있는 건물의 창이 막 흔들릴 정도로 산산조각 날 정도였습니다. 엄청났죠. 독일의 기습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이 유조선과 연결된 송유관이 터졌고 기름이 유출됐고 막 대형 화재가 발생했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소형 선박들이 금세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총 28척의 화물선이 침몰했고 3만 톤이 넘는 전쟁 보급 문자들이 파괴되고 물에 빠지게 되죠.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1,000명 이상 사망했고 8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합군에서는 지금 이 참담한 상황보다 더 우려되는 엄청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재앙을 몰고 올 만한 그런 심각한 일이었죠. 현장에서 침몰한 미국 수송선 중 하나인 존 하비호. 큰 폭발음과 함께 침몰을 했는데 이 배가 결코 평범한 화물선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주 위험하고도 은밀한 것이 배 한가득 담겨 있었지만 당시로서 그 정체는 1급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침몰 당시에 배에 탄 사람들조차 입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선 침몰한 후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긴급히 구조작업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 인근 바다는 폭파된 화물선에서 이제 기름이 흘러나오게 되면서 검은 기름띠가 뒤덮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구조됐고 그들 중에 이제 뭐 외상이 있는 사람들은 곧장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단순히 물에 빠지기만 했던 사람들은 몸에 묻은 기름만 닦아낸 채 방치됩니다. 그게 문제였죠. 그들이 구조된 지 12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 8시. 이 폭격에서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한숨 돌리던 생존자들의 몸에서 하나둘 이상 증상이 나타나요. 몸 곳곳에서 수포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그게 여러 군데로 퍼졌고요. 또 그게 곪아서 어떤 사람들은 막 몸이 짓무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갑자기 호흡곤란을 막 일으켰고 어떤 사람은 막 눈이 안 보인다면서 실명되죠.
의사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던 의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는데 이 모든 증상이 마치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가스에 중독된 사람들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단은 정확했죠. 침몰한 존 하비오에 실려있던 건 일명 겨자가스라고 불리던 100톤가량의 독가스였습니다. 사진 속 보이는 인물은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 그는 암모니아를 개발한 인물로 이 공법이 합성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요. 이 비료로 인해서 인류는 식량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1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어쩌면 그의 공로로 인해 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약 프리츠 하버의 개발이 여기서 멈췄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를 최고의 화학자이자 인류를 해방시킨 영웅으로 칭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심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그는 자신의 조국인 독일의 승리를 위해 아주 특별한 무기를 개발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지켜보던 부인 클라라 임버바르, 그녀 역시 화학자였는데요. 남편이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밤낮 없이 뭔가를 개발하는 이 모습에 어딘가 불길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몰래 방에 들어가 연구 내용을 살펴보게 되죠. 이 실험실에는 황토빛을 띠면서 시큼하게 매운 냄새, 뭐 마늘 냄새 같다고도 하는데 이런 화학물질이 있었습니다. 전혀 예전엔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거였죠. 남편의 연구 기록에 따르면 그가 그토록 매달렸던 연구 대상은 독가스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독가스가 인간에게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함께 참기 힘든 고통까지 수반하는 그야말로 살상무기였어요. 총칼보다도 어쩌면 더 무섭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알게 된 아내 클라라는 남편을 말렸죠. 우리는 화학자다. 이 본분만 지켜야 한다. 악용하게 둘 수 없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연구에 매진했고 결국 아내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으로 남편을 막을 순 없었는데요. 프리츠 하버는 연구에 오히려 더 매진했고 속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인류 최초의 살상용 독가스를 탄생시키게 되죠. 자, 그럼 이 독가스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겨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 이름 겨자가스. 네, 여러분, 이름이 친숙하게 겨자가 붙었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명백히 화학무기로 분류되는 이 독가스는 노출이 된 지 24시간 안에 몸 안에 지독한 가려움증과 함께 자극을 일으키고요. 특히나 그 부위에 노란색 액체로 가득 찬 물집, 수포가 풍선처럼 크게 부풀어 오르고 이게 번져가죠. 나는 그때 옷을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직접 노출이 아니더라도 수포가 생기는 걸 막을 순 없다고 합니다. 가스의 농도가 짙어짐에 따라서 심할 경우 피부에 3도 화상까지 유발합니다. 연구 결과 만약 여러분의 몸의 절반 이상이 겨자가스에 노출되었다면 며칠 혹은 몇 달 후에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그리고 이 독가스가 눈에 닿았다면 사실 처음에는 그냥 좀 이렇게 따끔거리기만 하는데 얼마 후에 결막염으로 이어지고 눈꺼풀이 부어오르면서 일시적으로 그리고 심각하면 영영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고농도의 겨자가스가 입과 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바로 즉사할 정도의 치명타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몸으로 들어가서 호흡기관에 물집이 생기면서 기도를 막고 결국엔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더 끔찍한 건 이 가스 노출에 다행히 뭐 여러 증상은 있었지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상처 부위에 유전자가 손상되면서 백혈병이나 여러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도 다행히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포비돈 요오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빨간 약으로 유명한 이 용액.
이걸 노출된 부위에 바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역시 수포가 생기기 전에 해야만 효력이 있을 뿐이죠. 문제는 사실상 겨자가스에 우리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약을 바르는 단순한 응급처치조차 결코 쉽지 않죠. 사람들은 뭐지 하면서 물집이 올라오고 나서야 내가 겨자가스에 노출됐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다행히도 수포가 올라온 이후에 처치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건 바로 가정용 표백제 락스, 이 락스로 피부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분이 아주 강해서 냄새도 고약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겨자가스로 인해 화상을 입느냐, 유전자가 손상되느냐, 아니면 락스로 피부가죽을 벗겨내야 하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너무도 끔찍한데요. 그런데 이런 화학무기를 전쟁에 사용하는 것에 정말 이전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걸까요? 1차 세계대전 당시 국제법상 살상 목적의 독극물 사용은 금지되었습니다. 근데 겨자가스는 말 그대로 가스였기 때문에 그 법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었어요. 프리츠 하퍼가 독일군에 가가지고 내가 겨자가스를 개발했다, 이걸 전쟁에 사용해야 된다 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 겨자가스를 가득 넣어놓은 통나무를 땅에다가 심어놓고 적들이 근처에 오면 병사들이 가서 그 통나무를 터뜨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독일군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곧이어 전쟁터는 황색가스로 뒤덮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적군이었던 연합군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독일군 또한 엄청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화학전으로 얼룩진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죠. 원인을 제공한 프리츠는 반인륜적인 살상병기를 만들었다고 그의 평생, 아니 죽어서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참전국에서도 가스병기를 사용하긴 했어요. 근데 이들의 가스는 그냥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는 정도였고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는 프리츠 하버의 겨자가스가 유일했던 거죠. 이 가스에 노출된 병사들을 치료했던 한 영국인 간호사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읽어드리면, 우리는 환자들을 만지거나 붕대를 감을 수 없었다. 그저 깔개로 그들을 감싸두었을 뿐이다. 병사들은 아무리 부상이 심각해도 보통 불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가스로 인한 화상은 참을 수 없는 듯 비명을 지르게 만든다. 병사들 몸은 겨자 색깔로 골마 터지면서 물집으로 가득했다. 눈은 멀었고 진물로 범벅이 된다. 그들은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이처럼 그 잔혹성으로 양쪽 진영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고 사용이 분명히 금지된 겨자가스. 근데 이게 2차 세계대전에서 또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 존 하비오에 있었던 거죠. 진상을 좀 설명드리면,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이 나고 나서 히틀러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겨자가스를 준비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독가스 사용은 금지됐지만 뭐 화학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거나 이동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폭격으로 인해서 그 겨자가스 같은 배가 침몰했고 그 결과 약 600여 명의 해군과 천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겨자가스에 노출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들이 뭐에 노출됐는지 극비에 붙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증상이 왜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해요. 이 겨자가스를 이제 테스트하고 또 운송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롤린스 에드워즈라는 미군이 12명의 다른 병사들과 함께 영문도 모른 채 나무로 된 가스실에 들어갑니다. 곧 문이 잠겼고 겨자가스와 함께 다른 독가스가 섞인 가스가 이제 방 안으로 스며들어오게 되죠.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중 몇 명은 결국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날 실험 중에는 백인, 흑인, 아시아인까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험의 목표는 어떤 인종이 가스에 더 강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됐던 이 군인들은 후유증으로 인해 피부 발진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미 이 실험이 있기 전에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서약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나 처방, 보상을 받을 수는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반전도 있습니다. 이 겨자가스가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전쟁 때 이 가스에 노출된 환자를 치료하던 사람들을 보다가 공통적인 점을 발견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낮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겨자가스의 어떤 성분으로 인해 암세포의 증식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할 텐데요. 이 우연한 발견을 계기로 추후 겨자가스의 성분을 이용한 항암화학요법이 시행됩니다. 당시로서는 암을 약으로 치료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었죠. 합성 비료를 개발해서 인류를 구해낸 영웅 프리츠 하버. 하지만 동시에 겨자가스라는 최악의 살상 무기를 만들어낸 인류의 살인마.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잔혹한 무기는 현재 수많은 암 환자들의 희망이 된 항암 치료제의 발단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그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신가요? 칼이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념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